카리스마 넘치는 원더보이즈의 무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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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타예요. 그럼 저는 킹콩. 킹콩. 좋습니다. 정말 이 무대가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넋지르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 여기 있나? 좋아. 분위기가 안 살아가지고요. 분위기가 안 살아서. 네, 죄송합니다. 노래 제목이 타잔이에요. 네. 네. 아, 왜 타잔이라고 지은 건지 노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노래 소개하기 전에 저희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더보이즈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보이즈에서 랩과 피부를 맡고 있는 마스터 원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원. 네, 안녕하세요. 원더보이즈 메인 보컬 K입니다. K. 모든 것은 미안합니다. 즐기, 즐기, 팍! 즐깁니다. 저는 리더이자 비주얼을 맡고 있어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보이즈에서 느낌과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더보이즈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신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노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킹콩 댄스라고 들었어요. 네, 네. 킹콩 댄스 뭐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제 킹콩 댄스가 말 그대로 킹콩을 연상케하는 댄스죠. 네. 네, 두 주먹을 붉은 쥐고 붉은 쥐고 울부짖으시면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네. 어, 다음 네. 표정을 이렇게 갈구하는 식으로 뭔가 여름을 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네. 스트레스 해소용 댄스가 되지 않을까.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되고 행복했을 때도 되고. 네. 네. 바로 그거죠. 행복했을 때 타는 킹콩 춤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아, 행복해. 자, 이번 여름에 춤 말고 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남자로 변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 몸속에 상당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복근이라고 해서 네. 아, 그걸 이제 분출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옷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외 수영장 가서 이 끼를 완전 분출하려고. 올 여름에 원더보이즈 야외 수영장에서 복근, 초콜릿 복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자, 원더보이즈의 두 번째 무대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이제 이 여름에 잔잔한 비 같은 노래죠. 네. 비에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DOC 선배님들이 비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리메이크해서 원더보이즈 만드시고. 네, 파트 2. 네, 파트 2.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더보이즈.